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 교훈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련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구현하는 한 방식으로 오늘 정직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상업적 윤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터에서 바르고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삶이야말로 정직한 삶,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삶, 즉 한 사람이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첫경이 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이웃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관대한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과도히 아끼는 자가 가난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잘 드러납니다. 그 반대로 가는 것은 인간의 추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이것이 의인이 얻을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하고 살자. 이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저 세상입니다. 그러나 장차 저 세상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선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고 해서 틀 자체를 무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요. 상식과 합리와 이성에 기반을 둔 내재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초월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